환상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배우 정우성, 이지아 씨 커플인데요. 만나보신 것처럼 정우성 씨가 자신의 팬미팅에서 이지아 씨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스포츠동아 윤효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님, 정우성 씨가 이지아 씨와의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는 이지아 씨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는 친구가 생겼다면서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그 열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어제죠. 20일 오후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나루아트센터에서 자신의 38번째 생일을 맞아서 팬미팅 행사를 갖고 팬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우성 씨는 또 팬미팅이 열리고 있을 즈음에 자신의 공식 팬클럽 사이트를 통해서 마음 가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또 드라마 종료부터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갖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당초 그 자신의 팬미팅을 통해서 그동안 화제 그리고 호기심을 자아냈던 이지화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팬미팅 행사에서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지아 씨와 교제를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날 팬미팅에서 정우성 씨는 마음이 가는 친구를 새로 알게 돼서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많은 팬들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정우성, 이지아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이 포착이 됐었어요.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사진이 공개된 것이 지난 11일이었고, 그한 9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와 이지아 씨가 파리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그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 지난 11일 그 언론을 통해서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그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들이 마치 연인과도 같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지아 씨가 정우성 씨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리를 거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두 사람이 그저 그 연기자 선후배 혹은 연기자 동료로서의 관계를 넘어서는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두 사람이 3월 초에 그 해외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나란히 파리로 출국하는 모습도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추측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12일에 그 정우성 씨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또 13일 이지아 씨가 각각 혼자 귀국을 하면서 파리에서 공개됐던 사진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일었지만 두 사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소속사 그리고 측근들 역시도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하루에 시간차를 두고 귀국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공개를 하기까지도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 셈인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 그 정우성 씨가 밝힌 대로 교제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그 세상에 자신들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그 심적인 부담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 스타들의 경우에는 그 연애 등그 개인적인 부분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우성 씨와 이지아 씨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셈인데요. 또 정우성 씨가 팬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팬사이트 공지문 역시도 인사말을 포함해서 단두 문장으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비춰서 그동안 두 사람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에 상당히 고심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여전히 신중히 생각했다는 점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 사람은 그 소속사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가까운 측근들에게까지도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이에 그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대중의 이목을 끄는 스타들인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갖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결실을 포함해서 향후에 그 앞날에 대한 확신은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 그 남녀 사이의 문제라는 점에서도 두 사람이 조심스러운 그 입장 발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이지아 씨가 현재 연락 부절 상태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지아 씨가 정우성 씨와 또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이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뭐 일부 보도대로 그 알려진 대로 이지아 네. 씨가 연락이 두절됐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지아 씨는 그동안 그 파리에서 정우성 씨와 데이트를 나눈 뒤 귀국한 뒤에 소속사를 통해서만 자신의 소식을 그 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쏟아진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탓이었는지 최근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네. 열애 사실에 관한 언론 그리고 지인들의 문의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마치 그 연락을 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지아 씨는 평소처럼 그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팬들도 역시 그 이지아 씨가 훗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식 커플이 되고 나면 과거 진행됐던 이런 인터뷰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최근 있었던 이지아 씨의 인터뷰에서는 이지아 씨가 이상형으로 남자다운 남자를 뽑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지아 씨는 최근에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자다운 남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상형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지아 씨는 그 비겁하지 않고 지혜로우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 을 자신의 그 남성 이상형으로 꼽았는데요. 이지아 씨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서 이지혜는 그 정우성 씨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정우성 씨는 그동안 그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남성적인 매력을 한껏 그 드러내왔고 또 실제로도 굉장히 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배우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 또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면모를 가진 그런 배우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시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면 두 사람은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을 통해서 함께 연기를 하면서 서로를 마음에 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는 20일 열린 팬미팅에서 이지아 씨를 그 친구라는 네. 표현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 드라마를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말이 잘 통하는 점이 좋았다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교제 상황을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서 테러에 맞서는 MTS 요원으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극 중에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활동하던 때에 그 연인의 감정을 나누었던 사이로 출연을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과거의 감정이 채 씻기지 않은 채 그 서로 사랑에 아파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만큼 촬영 현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할 시간이 많았고 특히 또 정우성 씨가 이지아 씨에게는 연기 선배인 만큼 연기에 관해서 두 사람이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깊은 호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라마를 인연으로 함께 만난 정우성 이지아 씨. 열애설에 대해 공식 인정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커플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팬들의 응원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쁜 사랑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더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